안녕하세요, 안젤리나입니다. 늘 저의 영상을 봐주시고 감사의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정말 저도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드미트리 올가가 폭스트롯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는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되시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한 10분 정도 이 주제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드미트리가 요즘 시합장에서 보면 폭스가 아주 빠른 카운트를 많이 사용하고 폭스의 슬로우한 움직임을 온전하게 멋지게 표현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파이널 선수들이 베이직 피겨로만 1분 동안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을 때때로 보는데 그때 음악이 한 번은 아주 느리게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 누가 정말 음악을 잘 컨트롤하면서 폭스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지 그 레벨을 판가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 똑같이 베이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가 단번에 구분이 되는 거죠. 이 커플도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베이직을 발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오늘 그 레벨업한 시크릿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공유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작되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So, 자, 이제 그럼 폭스트롯을 할 때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머리를 너무 많이 흔든다는 것인데요. 머리를 흔들면서 머리로부터 체중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몸의 밸런스와 움직임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혹시 베이직 스텝인 페더 스텝, 리버스턴, 페더 피니쉬 3 스텝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물어보고 있는데요. 근데 스텝을 하지 않고 모션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몸을 사용하지 않고 버티컬 라인을 유지한 채로 헤드웨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해볼 텐데요. 후에 스텝을 추가할 거고요. 하체의 정확한 메커니컬 움직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척추가 아주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을 보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저는 아주 긴장하고 우울해지는데요. 오늘은 저한테 엄청 긴장감을 주는데 보통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설명하고 제 파트너는 웃기만 하는데요. 오늘은 올가가 자기가 수업한다고 했고 저한테 시범을 보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제가 최선을 다해봤는데요. 올가 와서 한번 다시 같이 해보실 수 있나요? 자, 저는 손을 상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요. 스텝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올가랑 해볼 텐데 저는 이 동작을 하는 동안에 feather step, reverse turn, feather finish, three step. 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제 머리가 척추 위에, 베이스 위에 있는 채로 했고요. 그래서 머리 움직임을 최소화했습니다. 저 스스로는 터널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머리 밑으로 다른 것은 다 사용하지만 이렇게 옆으로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폭스트롯 뿐만 아니라 모든 댄스에서 두 센터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두 번째 센터는 로테이션 할 때 아주 많이 이용합니다. 3D 움직임을 사용할 때 정말 중요한데요. 물론 우리는 테크니컬한 스웨이를 폭스에서 사용합니다. 모든 움직임에서 카운트 3-4에서 하체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움직임을 상체가 다 이렇게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컨 센터의 움직임이 분리되어서 큰 진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텝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움직임을 만드는지 보시다시피 이 부분 견갑골을 사용해서 팔이 따라가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팔만 따로 움직이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항상 이 견갑골 라인에서 시작해서 사이드 라인까지 진행하는 움직임을 만드셔야 하는데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리를 사용하면서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이 바디 움직임을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을 하지 않고 움직임을 하면서 여러분이 쉽게 몸통의 척추를 중심으로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샤실릭이라는 그 고기 꼬치구이가 있는데요. 꼬챙이의 고기 덩어리를 꽂는 거예요. 그 꼬챙이는 움직이지 않고 몸통만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스웨이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물론 움직임은 바닥에서부터 만들어서 상체 끝까지 전달되죠. 보통 많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할때 다리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하고 몸은 사용하지 않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해 보이게 됩니다. 또 다른 실수는 굉장히 몸을 유연하게 상체를 쓰지만 이렇게 롤링을 오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첫 번째 센터는 움직임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두 번째 센터를 사용해서 디자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센터를 사용할 때는 이 부분으로 너무 많은 스웨이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페더 스텝 퍼스트에서 물론 저는 테크니컬한 스웨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계속적으로 스웨이를 진행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옆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더잘볼수 있는 각도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 스텝을 하면서 저는 먼저 베이스를 바꾸면서 스웨이를 사용하지만 세 번째 스텝에서 저는 첫 번째 스텝에서 사용했던 스웨이를 지속하진 않습니다. 대신 여기서 상체를 사용해서 이 왼발에서 최대한 원라인으로 밸런스를 잡습니다. 왼쪽 사이드 어깨, 힙, 다리, 발까지 최대한 원라인으로 밸런스를 잡습니다. 만약 여기서 계속 무리하게 테크니컬한 스웨이를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제 움직임을 감속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저는 스윙, 로테이션, 스웨이로 스케일을 잘 나누어서 사용하는데요. 스윙으로 시작해서 여기서 터닝하고, 그리고 스파인을, 척추를 터닝하고, 그리고 스웨이로 끝을 만들게 되는데요. 만약 처음부터 제가 스웨이를 한 후에 턴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아마 쓰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서 스윙, 턴, 스웨이 이렇게 집중하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그 3, 4 마지막에서 스웨이를 만드는데요. 이때 만드는 스웨이가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는데 다음 스텝을 진행을 연결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스웨이로 우리 움직임을 멈추게 한다거나 혹은 에너지를 이렇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계속적인 바디 웨이트의 움직임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메트로노믹 스윙 액션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마지막에 스웨이 액션을 사용하지만 절대로 에너지를 줄여서 몸이 멈추게 하지 않고 발의 중심을 지나 바디 웨이트의 움직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동작에서 페더 스텝을 할때 저는 로테이션을 사용하지만 스웨이는 되도록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만약 스웨이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여기서 로테이션하고 그리고 여기서 스웨이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남성이 지나가는 동안 제 바디 웨이트이 파트너를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첫 번째에서 로테이션하고 그리고 로테이션을 지속하면서 제 오른쪽 사이드 웨이트이 움직이면서 파트너가 만드는 스윙 움직임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합니다.
아주 아주 많은 경우에 페더 스텝 특별히 페더 피니쉬에서 여성들이 이런 계속적인 수의 움직임으로 파트너의 움직임을 어렵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 각도에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페더 피니쉬에서 저는 이렇게 스웨이를 하고 디마가 스윙을 지속하게 되면 제 파트너는 왼발의 밸런스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요. 저는 여기서 계속 로테이션을 하고요. 이럴 때 디마가 저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바로 올가의 바디웨이시 저를 같이 지나가면서 제 움직임을 돕는 것을 느끼는데요. 제가 올가랑 항상 당면했던 문제로 많은 고민을 거듭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올가가 제 왼쪽에 이 손에 온전하게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불만을 표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실히 제 손에 있는 것이 느껴지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밸런스를 느낀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후에 저의 이두 번째 센터를 사용하는 것을 발전시킨 후에는 이번에는 반대로 올가한테 제 움직임을 왜안 따라오는지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이에서 밸런스를 서로 잘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해보는데 저는 항상 여기서 저랑 같이 베이스를 올가가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여성의 바디가 느껴지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리가 되셨죠? 주된 아이디어는 첫 번째, 베이스를 바꾼 후에 절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위를 만들면서 진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요. 남성, 여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체 스웨이를 이용해서 계속 움직임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카운트 4에서 진행하면서 스스로 밸런스가 베이스를 넘어서서 진행돼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온전하게 밸런스를 컨트롤하면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왈츠에서 제가 설명했었는데 원 카운트에서 바로 이렇게 스웨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컬 라이즈를 한 후에 스웨이를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같은 아이디어로 보면 카운트 1을 진행하고 버티컬 라인으로 올라가면서 밸런스를 세우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진행하는 공간 안으로 움직임이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절대 멈추는 느낌을 갖지 않고요. 여러분이 움직임을 자유롭게 느끼기 위해서 이 부분 견갑골을 잘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잘 움직임이 잘 인지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몸을 움직일 때 저는 이렇게 밑부분을 움직이고 상체 부분을 스트레칭 했는데 이제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를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요. 움직이면서 제 척추와는 분리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없이 세틀돼서 척추랑 똑같이만 움직인다면 반대쪽을 풀어주지 않고 움직이는 것 없이 여러분이 세틀된 채로 한쪽을 스트레칭 하려고 하면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만들기 어렵고요. 물론 자유로운 움직임을 만들면서 코디네이션을 잘 찾아야 합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여러분이 라이즈를 하실 때 절대 앞이나 혹은 뒤로 진행하지 않아야 하는 건데요. 저는 항상 사이드로 진행합니다. 제가 물론 다운할 때는 어디로 진행하든지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나 올라갈 때 저는 절대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앞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3-4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저의 모든 움직임이 페더 스텝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여기서 약간 지그재그로 페더 스텝을 진행하는데요. 제 에너지가 사이드로 진행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한번 뒤로 보여드리면 에너지가 이렇게 사이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때제 바디 웨이트가 뒤로 이렇게 거꾸로 잡아당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커플들을 볼때 항상 드라이브를 잘 하고 여기 이렇게 멈춰 서면서 뒤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리가 앞으로 진행하고 하려기 때문에 몸이 거꾸로 이렇게 당겨지게 되는데요. 처음에 다운 압력으로 진행하고 여기 두 번째 압력이 가해지면서 사이드로 진행을 할때 여러분은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요.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바디 액션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뒤로 제껴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솔직히 저는 오랫동안 또 고민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즘에 많은 커플들이 제가 경험했던 이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저희 초창기에 외국 선생님 중에 앤드류 싱킨슨이라는 선생님 계셨는데요. 지금 여기 한 50m쯤 뒤쪽에 계시는데요. 저희가 오래전에 그 선생님과 수업을 받을 때 저희 춤을 보고, 디마, 같은 스피드와 같은 레벨이어야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요. 정말 아주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셨고요. 너무 멋있었죠. 그런데 제가 항상 레슨을 받고 돌아와서 연습을 할때 거울로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 제 다리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부드럽고 소프트해 보이지만, 약간 약해 보이고 충분하게 강해 보이지가 않는 디자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좋은 느낌이지만 저는 물론 시합에서 우승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리를 이렇게 강하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수업을 받으러 가면 똑같이 같은 레벨, 같은 스피드를 지키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범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환상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로 무척 고민해야 했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다리를 펴는 순간 몸이 멈추면서 뒤로 가니까요. 무릎을 부드럽게 사용하게 되면 움직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사실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저는 보기에도 아주 스트롱한, 강한 인상을 주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고안해야 했는데요. 무릎을 부드럽게 만들고 제가 트라우저, 이 바지를 길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 이렇게 하면 제 다리의 디자인이 그냥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서 제 체중을 옮기면서 진행하면 보시다시피 바지가 길어졌고 저는 여전히 무릎을 구부리고 있지만 소프트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스트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드러운 무릎을 사용하고 다리를 길게 쓰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다른 커플들을 보면 이렇게 무릎에 힘을 바로 주고 일어나면서 몸의 움직임에 엄청 영향을 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진행하는 움직임을 맞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으로 스피드를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부드러운 움직임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추천하는 것이 그 전에 먼저 이 훌륭한 아이디어는 같은 레벨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요즘은 좀더 업다운이 있고 약간 더 라이즈가 있고 강해 보이는 경향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다운 움직임이 좀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에서 보면 와일츠에서 로어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내추럴 턴을 한다면 원 카운트 후반에 라이징 해가지고 2에 올라가고 그리고 뭐 3에 내려오겠죠. 그리고 폭스를 제가 책으로 얘기해 보면 마찬가지로 라이징을 카운트 1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2까지 진행하고 후에는 같은 레벨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1, 2에서 계속 하다가 3, 4에는 같은 레벨로 진행하죠. 그런데 요즘은 누구도 이렇게 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볼수 없는데요. 계속 라이징을 하면서 진행하고, 그래서 3, 4에서 약간의 계속 스윙업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여성에게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성의 풋워크가 계속 힐로 진행하기 때문에 남성이 힐 톨토를 할때 저는 계속 라이징을 할 수가 있지만 다리를 통해서 그러나 여성은 계속 힐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힐로 밸런스를 잡고 있을 때는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 사실 불가능하죠. 물론 여성이 바디 라이징을 통해서 계속 라이즈를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45 사이즈 신발을 신고 계속 라이징 하는 것을 따라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계속 제가 이렇게 원, 투 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올라가면 저보다 여성이 따라올 때한두 사이즈나 작은 여성이 저를 어떻게 따라가고 올라갈지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매니징할지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여기서 라이징할 때이 순간에 여성이 절대로 힐을 빨리 내려놓지 않도록 합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최대한 사용해서 제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다리가 지나갈 때 마지막에 힐을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저한테 이 다리를 길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여성이 같이 줄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더 해보면요. 올가가 이 액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비디오로 찍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 저에게 라이징할 기회를 주는데요. 대신 무릎을 바로 절대 펴지 마시고 라이징하면서 길게 부드럽게 올라가서 아주 부드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부드럽게 내려올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은 제가 하나씩 파고들자면 저는 여기서 원투에서 이 순간에 제가 이 발을 플랫토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건 힐이고 플랫토 토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라이즈 할 때, 쓰리 카운트에서 라이즈 할 때, 저는 플랫 토를 사용하고, 그리고 무릎을 소프트하게 구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구부려서는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이런 스윙 액션을 계속 볼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주 소프트하게 구부려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이 다리가 라이징하기 시작할 때, 다른 다리는 플랫토가 아니라 이렇게 토로 따라오게 되는데요. 제 선생님이 이런 비유를 해주셨는데 제 스승님의 스승님으로부터 얻은 비유였는데요. 그때 느낌이 이 토로 오는 느낌이 다이아몬드로 거울을 자르듯 하라고 아주 강한 발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이 슈즈 안쪽으로 이쪽 발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요. 이쪽 발은 이렇게 플랫하게, 다른 쪽 발은 이렇게 발가락을 모으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가 가장 높은 지점인데요. 이 부분을 지나갈 때 저는 이렇게 저는 똑같이 발을 쓰지 않고 폴 카운트에서 오른발이 지나갈 때 저는 왼쪽 무릎을 구부리기 시작하면서 부드럽게 내려오도록 합니다. 많은 커플들이 쓰리 카운트까지는 이렇게 할줄 아는데 이렇게 확 올라가지 않고 부드럽게 잘 가고요. 그런데 카운트 4에서 아주 작은 스텝으로 딱딱하게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멈춰지면서 연결성이 끊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왼쪽 무릎을 살짝 빨리 구부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나가기 전에 약간 빨리 여기서 살짝 무릎을 구부리면서요. 마치 다이빙 하는 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가면서 다음 스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롤링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할때 스텝을 하는 동안에 상체 또한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동작의 결과로 우리는 상체를 더욱 잘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스윙을 하면서 상체를 물론 라이징하고 더 진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드럽게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체 사용을 약간 바꿔줘야 하는데요. 카운트 1을 진행하기 위해서 4에서 다운을 약간 일찍 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라이즈를 위해서 바디 라이즈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무릎 사용을 통해서 바디를 업하기도 하고 내려올 때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폭스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인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부드러운 바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세컨 센터인 상체를 사용해서 풍부한 액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절대로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요. 터널 안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여러분의 무브먼트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테크니컬 스웨이와 컨티뉴어스 진행되는 스웨이를 만드는 정확한 타이밍을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흘러가는 움직임과 동시에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발, 무릎, 힙의 액션 사이사이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 베이스가 여러분의 소프트한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이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바디 움직임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제안드리자면 여러분이 베이직 움직임을 많이 연습하시길 바라는데요. 여러분의 느낌이 바로 좋지 않더라도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이 부드러운 커넥션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파트너와의 댄스 사이에서 느껴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파트너와 춤을 출 때도 정말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번역했고요. 오늘 설명한 이 부분, 정말 폭스의 그 중점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께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